똥 아니에요? 똥은 아닙니다. 아. 이런데 아. 감지기나 이것도 인정입니다. 안 되네요. 떠 있네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외부라고 판단되는 벽면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아니에요. 상부장 쪽에 가구하고 타입을 또한 열한 카메라로 혹시 주변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역입니다. 대전에 제가 21년에 사놓은 부동산이 오늘 사전점검일이거든요. 근데 대전 차로 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6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피로도는 또 어떻게 하고요. 사전점검에 체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가요. 오늘 하루 종일 또 사전점검 할 거기 때문에 KTX 타면 1시간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산 부동산 어떻게 생겼나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또 사전점검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여러 검색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제 영상 하나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할 때 꼭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도 사전 점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KTX 전용. 와, 대박. 대전역 도착했고요. 여기서 택시 타고 아이파크시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파크시티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을 21년에 샀거든요. 나중에 대전 2호선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역세권 단지. 예, 제가 고른 이유기도 하죠. 일단 택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산 부동산 바로 요겁니다.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277세대짜리 오피스텔 아파텔이죠. 요거 오늘 사전 점검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네, 처음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구나. 인리업을 잠깐 들렸는데 또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여기 가지고 계시냐고.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으니까. 성심당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트를 줬어요. 이 키트는 이따가 들어가서 뭐뭐 있는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협에서 센스 있게 아주 준비를 했네요. 자, 세대 내에 들어왔습니다. 아, 입주자 예비 협회에서 나눠준 장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목장갑,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가 항상 모자르거든요. 여러분 사전점검 가면 스티커 꼭 더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인펜. 와, 이거는 좀 세심하네. 수평계가 있네요. 줄자, 행주. 이게 사실 셀프 사전점검 필요 장비는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장비들을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사전점검 셀프로 시작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체크하면서 가야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놓치거든요. 사실 사전점검 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하자 발견이 많이 돼요. 저도 웬만한 사전점검 가면 하자가 거의 한 50개에서 70개? 이 정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처음 사전점검 하시는 분들은 뭐 30개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뭐 고치면 되지, 나중에 해주겠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사전점검 나오시고 첫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둘째 날까지 나오세요. 최대한 꼼꼼하게 찾아내고 이거 하자인가 아닌가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것들도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일 처음에 보수가 제일 잘 되는 편이고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신청하면 뭐 2주, 3주는 기본이고 뭐 몇 달 뒤에 오고. 그러니까 사전점검 때 최대한 하자를 찾아내고 보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셀프가 아니라 점검 업체, 아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50개에서 한 70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점검하면은 뭐 100개도 넘게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도움을 받을 거고 약 한 30분 뒤에 오실 거예요. 제가 대충 둘러봤는데 하자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전에 제가 사전 점검한 것보다는 개수는 좀 적은 편이에요. 과연 오늘 제가 부른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사전 점검하면 하자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체크입니다. 아, 예. 리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죠. 네. 홈체크의 세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장님, 건축 전문가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총 책임자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3인 1조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 매니저님하고 저하고는 유관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장님은 장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뭘 꺼내려고 하시는데. 건설 기술 경력증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뭐 자크를 일단 네.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네.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점검 업체들이 좀 난립됐다. 맞아, 진짜 네. 많더라고요. 경력이 조금 뭐 미달되는 분들이 이제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고객님 간에 자격증 있는 네. 분들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지 있는지 업체 확인하고 써라. 아, 그리고 저희 장비 전문 일반인들이 가지기 어려운 장비들 다루시잖아요. 네. 네, 어떤 장비들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은 열화상 카메라. 예, 열화상 카메라로 누수나 단열 부분들 확인을 가장 좋아하시고 바닥하고 창틀하고 문틀 등 여러 가지 수직 수평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저 레벨기. 레벨기 가지고 다니고 있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돔하고 네. 공기질 측정기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 하고 이제 설명까지 네.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집증후군 걱정하시는 분 많으니까 네. 네, 그런 거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매니저님이 제일 중요한 또 역할이에요. 사진 찍어서 빠지지 않게 누락 없이 이 업체 측에 전달하는 또 역할을 해주시니까 또 세 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점검 어떻게 하는지 세 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여 보시면 감이 오시는 건가요? 예. 그럼 이제 시박에 뜬 데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느낌이 좀 틀립니다 이게. 오, 소리가 다르네. 예. 지금 여기는 왜 붙였죠? 예, 이게 약간 떠 있는 상태. 아, 떠 있어요? 예. 소리가 이게 정상이고. 예. 아, 이거 어떻게 구분해? 샤시가 또 고가잖아요. 예, 예. 샤시 볼 때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창틀 흔들림이나 이제 그 체결 상태 그런 걸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대개 이제 창틀이 흔들리는 경우가 체결 상태하고 그 안에 충전이 좀 덜 돼서 쉽게 해서 단열이나 그런 게 문제가 네.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아. 예. 문은 이렇게 좀 세게 닫아서 하면 되는데 네. 문틀은 전혀 문제 없고요. 네. 문이 흔들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거. 아,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고객님들이 창문이 좀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창이 흔들리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창틀이 흔들리는 게 잘못된 겁니다. 네, 네. 외부 페인트가 마감이 별론가요? 네. 여기 지금 물 끊김 홈이라고 있는데 네. 그 주변들이 조금씩 또 마감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 볼 때 어디에 제일 중요한가요? 주방은 이제 가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가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판에 그 틈새들이 이제 이음부나 이런 네. 거하고 그다음에 벽 타일에 줄눈이나 이런 틈새들이 떠 네. 있다가.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끔 네. 여기 젠다이라고 하는 건데 선반 지었습니다. 선반. 네. 네. 하부도 실거를 네. 해야 틈새를 메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컵이나 네. 간단한 올려놓는 거 같은 거 물 빠지라고 엎어놓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이게 타고 들어가서 스며들고 벌어지고 썩고 네. 나중에 가구가 썩기 때문에 하고 틈새를 다 메꿔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실리콘 돼 있나요 지금? 아직 안 돼 있네요. 네. 아, 이거 어떻게 개인이 잡겠어요 이거를? 소장님이 이제 바닥 타일을 확인하시고 나면은 네. 물을 뿌려서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세면대도 물 막아주는 게 있잖아요. 네. 담수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도 이제 담수가 안 되고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네. 일부분 좀 받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루프 같은 경우에도 물을 뿌렸을 때 간혹 고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이 받아지면 루프는 한번 이렇게 뿌려서
네. 물 잘 빠지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고이는 건 없는지 구별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욕실 전체, 물이 잘 빠지는지 전체적으로 뿌려볼 겁니다. 아까 한번 뿌려봤잖아요. 네네. 네, 물 빠지는데 이상은 없는 거죠, 이게? 일부러 저희가 타이던 건물 뿌리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냥 5분, 10분 후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이상은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점검 순서에도 방들을 먼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욕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프로 하시는 분도 물 뿌리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뿌리는 게 그렇죠. 먼저 다 뿌려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데 조금 흠집 같은 거 확인하시다가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 1시간 가까이는 좀 지난 다음에 물이 잘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Nuclear launch detected. 지금 저희는 수평을 10mm가 넘게 차이가 나는 데가 있으면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이 보이는 빨간 선이 네. 150mm를 기준으로 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160보다 높거나 네. 140보다 낮으면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쪽 그냥 보면 140보다 조금 낮아요. 139. 이쪽에는 135. 그러면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15mm 정도 높다. 이 정도는 중대한 거 아닌가요? 이제 이거는 이제 건설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10mm가 넘어가면 저희는 네.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고 그렇죠. 1cm가 네,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차이가 네. 나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공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네. 그러면 이게 잦은 현상은 아닌 거네. 그래서. 그렇죠. 보통 한 5mm에서 8mm 이 사이 정도 나는 세대는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네. 그 정도까지 안 날 수는 없고요. 1cm 이상이 이제 네, 그렇죠. 문제점이 있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근데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건설사마다 이제 어필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네. 야 이거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이거 수평계 어떻게 맞춰서 1cm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 지금 확인하는 부분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네. 단열재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단열재에 상처 났거나 구멍 났거나 벌어진 부분은 없는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네. 이 열화상 카메라를 문제가 있건 없건 다 기록을 해서 네.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가장 고객님들이 많이 놀라시는 게 이 카메라의 색깔을 보고 많이 놀라세요. 색깔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예민한 온도의 차이에도 색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손만 잠깐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와, 요런 색깔 변화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많이 놀라시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는 색깔보다는 이 숫자가 온도인데 이 온도의 변화가 실제로 이제 이 벽의 온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를 확인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들이 이런 코너 부분. 이 벽면의 평균 온도가 29도라면 이 코너의 지금 온도는 28.8도, 7도, 채 1도도 안 나는 정도의 온도 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창틀 주변이나 외부라고 판단되는 벽면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들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코너 부분이나 창틀 주변, 그다음에 바닥까지 기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열 이거 가지고 쓰면 네. 단열재 빠진 데는 다 찾을 수 있겠네요. 지금 단열재나 누수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괴를 해서 봐야 돼요. 뜯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지금 뜯지 않는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얼마예요? 이거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 여러분 그냥 홈체크 맡기세요. 그리고 네. 저희 홈체크는 12월, 1월, 2월에 한번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단지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공정기 점검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홈체크 사전 점검 기간에 받으셨던 분들은 11월경에 이제 사전 공지가 나갑니다.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겨울에 추울 때 네. 한 번 더 나와서 네. 보일러 한 번 더 봐드리고 네. 그때 더 추우니까 단열재 혹시 네. 이상이 단열재 결로까지 한 번 더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라돈 측정도 하고 있는데 네. 라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방사능 물질이고 네. 광물 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은 어렵고요. 정확한 수치를 재려면 48시간 이상, 72시간 이상 이렇게 정중앙에 놓고 사실은 공간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저희가 간이 측정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간이 측정이기 때문에 물론 오차 범위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가 이걸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권고 정도 하고 있는 수치가 이제 148 베크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고객님 세대는 11 베크럴 굉장히 좀 양호하다. 네. 단위 측정이지만 양호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가 끝났는데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 네, 물론입니다. 네, 살 수 있는 공간이고 장비 점검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장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공기질 측정을 좀 했어요. 공기질은 이제 포르말데히드를 포함한 저희가 오늘 이제 점검은 다 마쳤는데 이제 소장님이 이제 점검 끝나시면 네. 또 설명 드릴 텐데 제가 점검한 내용들을 일단은 업로드를 시켰어요. 고객님 문자로. 봤어요, 문자. 네, 링크가 간 거 보셨나요? 네네네. 네, 그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아, 지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나가 있는데, 네. 이 종합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네. 집에 PC나 저장을 해놓으시면 네. 나중에 확인하시기가 더 좋고요. 이 종합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사진하고 리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밑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와. 네. 제 작은 방입니다. 제대로 지켰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열화상 제가 점검한 내용들 네네네. 이렇게 다 사진이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한 값들도 여기 다 있어요. 바닥하고 상태 수직 수평 확인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네. 바닥 이렇게 측정한 거 다 되어 있는데 또 이제 건설사랑 부딪히는 일이 생기시거나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네. 여기 고객 문의란이 있어요. 고객 문의. 고객 문의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상담란에다가 네. 고객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건설사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으면 네,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다 상담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 잘 되어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플 접수 여기 접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직접 하시기에는 아마 개수가 너무 많아요. 적지 않아서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걸 대행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플 접수는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QR을 여기 타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 홈체크 채널 네.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 단지명 동호수 하고 어플 접수 대행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추가 비용이 5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옵니다. 어디 네. 어디로 입금해 주시고 네. 로그인 하려면 저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카톡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일 네. 올려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 사전 점검 행사 기간 내에만 그 어플이 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당일 점검 받으신 당일에 신청을 꼭 해 주셔야 밀리지 않고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요. 사진 따라다니면서 못 찍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네.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직접 올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근데 저희 직원들도 100개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주자님들은 맞아. 용어들에 네.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네. 올리실 때 좀 여유 있게 3시간, 4시간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장님도 이제 점검이 끝나셔서 네. 점검 내용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욕실에 네. 타일이 이게 정상인데 네. 혹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중대 하자만 없으면 네. 전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이제 타일 뒀던 거하고 뭐 네. 그 정도 나중에 잘 신경 써서 하시되 하자 부수가 된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플상에 네. 보시면은 완료 이렇게 떴더라도 직접 네.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봉이 없으면은 그냥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네. 옆에 타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소리가 약간 소리 난 것처럼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혹시라도 그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홈체크로 연락 주시면 네, 문의 앱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럼 사후 점검은 나중에 추후에 아마 일정이 잡히면 네.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대전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사전 점검이 끝났습니다. 하자 들어보니까 150개가 나왔습니다. 예상에 100개 정도 내외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보다 많이 나왔어요. 프리미엄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150개. 그 중에서도 타일 문제점 그리고 수평 문제점 이 두 개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사후 점검까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고 이거는 꼭 시행시공사의 조치를 받아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이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홈체크 측에다가 하자 사진도 업로드 해주는 서비스까지 함께 받으니까 아마 제가 서울 도착할 때쯤이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시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전 점검을 마치고 솔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전 점검도 중요한데 이 점검 결과를 시공사 어플리케이션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사진을 일일이 올리고 그에 대한 내용까지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 하자가 몇 개였죠? 153개입니다. 이거 등록하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제가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홈체크에 맡기고 왔습니다. 편하게 올라오는 길에 접수가 완료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시공사 아이파크 앱을 켜서 보니까 이렇게 사전점검 이력이라고 해서 2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제 하자는 153건인데 하나의 하자에도 여러 장소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까지 자세하게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점검할 때 업체를 쓰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업체 쓰시면 안 돼요. 요즘에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무조건 건설 관련 업계 있으셨던 분들, 자격증까지 있으면 더 완벽하겠죠. 예, 이런 업체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텔 사전 점검 함께 했고요. 저는 다음 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